자, 이제 요 녀석을 연결을 할 건데요. 연결하는 거는 뭐,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진 않습니다. 상당히 근데 연결해야 될 핀이 많죠. 딱이 방향으로 뒀을 때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세 번째 핀, 이거는 사용 안 하는 핀이에요. 자, 제일 오른쪽 거. 3.3V입니다. 전원이죠. 두 번째 거, 리셋 핀. 리셋 핀은 그 라이브러리에 9번으로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9번에 연결하십시오. 디지털 9번 핀. 그 다음, 그라운드. GND라고 된 핀에다가 딱 꽂아주시면 되겠고. 그 다음, 요쪽에 MOSI라고 된 핀인데요. 요 핀이 MOSI인데, 요게 12번 핀일 겁니다, 아마. MISO 핀은 아두이노의 SPI 핀, 전용 핀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여기 꽂아야 되고, 그 옆에가 MOSI, MISO, MOSI. 그 다음 SCK라고 된 핀이 있는데요. 요거는 13번 연결하시고. 제일 마지막 SDA라고 된 핀이 있습니다. 요게 칩 셀렉트 핀인데요. 10번 핀에 연결하시면 됩니다. 그럼 따다다다다닥 요렇게 연결하시면 일단 연결이 완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. 일단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. RC522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RC522 딱 검색하시면 MFRC522라는 라이브러리가 제일 위에 나옵니다. 요거 딱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 MFRC522에 readNUID라는 example을 처음에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. 요거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결하라고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시리얼 모니터를 촥 열고 제가 카드를 하나씩 갖다 대보죠. 인식이 되는지 딱 새로운 카드가 인식이 됐죠. 한개더 인식되죠? 세 번째 카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데요. 여기서 RFID의 그 태그 아이디가 뭐냐면 여기 있는 4바이트로 된게 아이디입니다. 각각의 바이트를 10진수, 16진수를 10진수로 바꾼 게 아래 데시멀로 나온 아이디 값이고요. 그래서 요거를 조금 코드를 다이어트 시키면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볼 건데요. 요게 RFID 인식시키는 하나의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 사이에 인식된 결과가 뭔가 짠 하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. 자, 요겁니다. RFID.UID에 UID 바이트라고 된거 있죠? 바이트 어레이로 돼 있고요. 0, 1, 2, 3번 방에다가 4바이트로 아이디 값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. 자, 요게 1번 카드 나오죠? 그 다음 2번 카드, 3번 카드. 이제 애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면 되죠. 자, 이거 봐라 하면서 자, 사과다, 바나나다, 딸기다, 수박이다, 이게 뭐지? 참외다, 오렌지다.